면으로는 너무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된다. 그걸 파악하고 나서 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계를 떠나는 얘기인데 저는 학계를 떠나서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거기서 받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은 그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실 동기하고 큰 상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주제. 네. 그래서 유리알류이가 이제 출사표인 거죠. 세상과 대화하고 교류하겠다는 뭐 이런 지적 나눔의 노력이 사실 여러 분야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참 드문 일인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도 수학하는 학생도 있고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공학도도 있는데 뭐 이런 지적 나눔 시리즈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수학을 오랫동안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실과 좀 고립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좀 공부를 왜 하게 되는지 동기부여도 불확실해지고 의미도 약해지는데 이런 대중 반응이 좀 많아서 공부하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예. 네, 저는 이런 대중 강연이 뭔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주제들과는 좀 색다른 주제들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뭔가 과학이나 수학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좀 다양한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수학이 이렇게 점점 전문화되면서 각 과목들마다 각 영역들마다 다 되게 고립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대중 강연을 열면서 그런 이렇게 통합을 또 생각하는 기회도 마련할 수도 있을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은 저희가 이 시리즈에서 오늘 처음 이제 김민영 교수님께서 스타트하셨는데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뭐 세계적인 음악가도 한번 불러 모셔보려고 하고, 왜냐하면 음악이 또 수학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또 스포츠에서 뭐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시는 그런 뭐 감독님도 한번 모셔보려고 하고, 야구 감독 같은 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그 실제 그 수학이 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뭐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사실은 아마 오늘 강연이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걸 거예요. 아마 앞으로 더 쉬워집니다. 제가 참 충격. 학생들한테 자꾸 어렵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제일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안심되죠. 네. 오늘도 다 웬만큼 다 알아들었는데. 웬만큼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나.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충격적인 얘기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김민영 교수와 같이 이제 이런 기획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의 강연 주제는 이제 강연자는 김민영 교수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강연 주제를 정했거든요. 근데 주제를 저희가 딱 정하고 다음 날 노벨 경제학상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셰프 로드스가 저희가 오늘 강연을 할 주제로 정했는데 그게 다음 날 노벨 경제학상 이 발표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정한 겁니다. 거의 아마 돈 내기 했으면 저희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대단한 그 해안이었는데요. 물론 이건 전적으로 김민영 교수 선택이었어요. 주제 선정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놀랬거든요. 거의 뭐 좌판 벌려도 될 만큼. 아주. 제가 네. 워낙 짝짓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부분에 가서 제가 오랫동안 김민영 교수를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후로 계속 알아봤는데, 제가 대학교 동기 동창이어서 과는 달랐습니다. 전공은 요즘은 여러 가지 학문의 융합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대학의 전공이 대학업 또 그 뒤에 전공하고 바뀌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런 예지 능력이 있는 줄은 제가 몰랐어요. 네. 자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오늘 짝짓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짝짓기 문제가 왜 경제학과 관계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아니, 뭐, 물론 중매장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니까. 그러면 그거 경제학과 왜 관계가 있지? 그래서 이 짝짓기 문제가 왜 경제학상을 받는 거죠? 경제학자들이 이런 종류의 문제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짐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남녀 짝짓는 문제. 그런데
해결책 자체를 보면은 그 구체적인 문제하고 사실 별 상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해결책 자체에 어떤 그 문제하고 관련 없는 보편적인 구조가 숨어 있다는 것은 다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다른 문제들, 뭐 학교하고 학생들을 배정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병원들이 여러 개 있고 병원마다 가고 싶은 레지던트들이, 인턴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배정하는 문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배정 문제에서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만 추상적인 관점을 사용해도 당장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이고 어디서든. 네. 사실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요. 인터뷰 기사를. 올해 그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셰프리하고 그 제자인 로츠 교수가 받았는데 로츠 교수가 한국 그 삼성병원이랑 무슨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요. 경제학자가 웬 수학자인데 경제학자인데 왜 병원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장기 기증 하잖아요. 뭐 우리 내부 장기 말이야. 죽을 때 자기 저 난 장기 기증하겠다. 근데 장기 기증자하고 장기가 경쟁 관계잖아요. 이것도 짝짓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짝짓기를 어떻게 하면 장기가 가장 장기 기증자와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뭐 이런 종류의 문제인데 그것도 알고리즘이래요. 그게 근데 정확히 길 셰프 알고리즘이래요. 그걸 실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아까 아마 말씀하셨는데 학교 짝짓기 뉴욕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대요. 뉴욕에 학교가 700개가 있는데 고등학교가 뉴욕시 안에 고등학교가 700개가 있는데 학생이 매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뭐 몇십만 명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짝짓기를 하면 학생과 학교가 가장 제일 행복할까 이걸 정하는데 실제 이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경제현상, 사회현상, 교육 문제죠. 저보다 박 교수가 훨씬 잘해요. 아, 제가 그냥 신문을 열심히 봤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 김민정 교수가 고르고 나서 와가지고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이걸 2부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식하면 안 되니까 신문을 열심히 찾아본 건데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경제에 하게 쓰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런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 관객들께서 오늘 아까 이제 일부 질문도 하셨지만 아마 질문하실 것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시간 나면 관객들 중에 오늘 뭐 강연이나 아니면 저희 뭐 대화되는 나눈 내용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질문할 것 있으면 좀 적어주시면 많이는 못 드리고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게스트들께서 이제 관객을 대신해서 한번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당장에 증명, 아니 마지막에 뭐 질문하고 대답 하나 안 하신 것 같던데. 그죠? 예. 네, 그 뭐 우리 게스트들께서 한번 질문 좀 해주시죠. 뭐 관객을 대신해서 사명감을 갖고. 제가 너무 무겁게 말씀드렸어요. 짝짓기를 하면 남자가 유리한 거예요? 여자가 유리한 거예요? 네. 주세요, 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희 씨? 아, 전 아무래도 남자가 먼저 청어를 하는 입장이니까 남자분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 근데 아까 제가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답에 대해서는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명백한 이유도 제시해요. 제가 너무 무섭게 했나요? 저는 김민영 교수님의 학생이 아니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김사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거짓인 것을 모르는 상태가 더 위험한 상태이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진실은 참인지? 그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한 오류인지 그거랑 비슷한... 굉장히 어려운데요? 더 어려운데 뭔가 혹시 다른 사정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네, 잘 파악은 안 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어떻게 답을 말씀드릴까요?
네, 사실 숙제로 남겨놔야지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저번에 강연할 때 숙제로 남겨놨더니 가장 답을 먼저 한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어요. 그만큼에서 똑똑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남자가 유리해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그래서 왜 유리한지만 설명을 하고 왜 유리한지에 대한 증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분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아까 저 앞에 저 학생한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남녀가 다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상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정의를 잘해야지. 그 개념이 그다지 간단하지는 않은데 가능한 상대가 뭔가 하면은 가령 어떤 남자가 남자 A가 여자 남자 1이 여자 A하고 가능하려면은 그 두 사람을 포함하는 안정된 짝짓기가 있어야지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짝짓기는 그 두 사람을 짝짓는 방법은 어디선가 불안정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까 얘들을 좀 보면 생각해 보면은 알지만은 어떤 짝짓기는 완전히 불가능 두 사람이 맺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두 사람이 맺으면은 반드시 어디선가 불안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두 짝을 포함하는 안정된 짝짓기가 어디선가 있으면은 그걸 가능한 상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좀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가능한 상대들이 있는데 아까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게일 셰플리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남자들은 자기 가능한 상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게 되면 그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가능한 상대 중에서 가장 꼴찌 남자하고 결혼해요. 그러면은 동의 안 할 수 없죠. 남자가 더 유리하다는 거. 분명히 남자가 유리하거든요. 어떤 척도로 보더라도. 이 증명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은 이건 명백히 하여튼 그 가능한 상대의 의미가 어떻든 간에 명백히 남자가 유리하다는 건 이해하셨죠? 어떤 의미에선가? 그러면 여학생들한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뭐죠? 먼저 고백을 한다. 먼저 고백을 해야 돼.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손해보는. 요즘은 그런 여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이 수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은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 원하는 상대를 못 얻는다.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자, 뭐, 예. 그래서 이런 그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수학의 시도는 물론 게일 셰플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 저희가 뭐 국내에서도 영화로 개봉됐었는데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보셨죠? 보신 분들 많죠? 보신 분?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이미 옛날 영화가 되가지고. 네. 여기 나오는데요. 원래는 저게 이제 존 내쉬라는 수학자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겁니다. 존 내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때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학위 논문의 결과, 그게 이제 경제학에 막 쓰이면서 80년대 결국은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거죠, 경제학상을. 근데 평생을 정신분열증에 시달려서 그런 것들이 극적인 요소 때문에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일이 이제 게임이론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게일 셰플리의 얼굴분도 사실은 크게 보면 게임이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 중에 게임이론으로 받으신 분만 한 10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벨상에 수학은 없지만 수학을 열심히 해서 수학을 잘해서 노벨상을 받는 건 맞습니다. 자, 혹시 뭐 너무 어려우면 곤란한데요. 혹시 게임이론이 왜 이렇게 원래 수학의 한 분야였는데 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렇게 경제학의 질문을 하면 말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실제로 잘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한 얘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도 아까 얘기한 평형, 안정된 평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속적인 경제 현상이 나타나려면은
거기 그 현상을 일으키는 여러 개체들의 이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게 어떤 평형을 이루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평형이 바람직한지 어떤 상황에서 평형이 일어나는지 이게 경제학의 굉장히 큰 부분인 건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에서 뭐 증권 가격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뭐 그렇죠. 거기서 평형도 일어나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결정을 할 때 지속적인 현상은 평형을 이루어야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평형의 관점에서 많이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그게 이제 내슈 평형이랑 그게 말이죠. 내슈 평형이라고 이제 내슈라는 사람이 노벨상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적당한 수학적인 모델을 하면은 임의의 게임이 어떤 게임이더라도 항상 평형이 존재한다는 정리를 증명했거든요. 그 정리도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 사실은 그 증명이 어렵지가 않은데 그게 이제 내슈가 경제학 상을 받은 배경은 그렇습니다. 웬만한 게임은 다 평형이 존재한다. 그 증명. 그 게임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게임인가요? 그게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거기 나타나는 게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적당한 모델링을 해야죠. 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가령 가위바위보더라도 가위바위보 우리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면은 평형이 어떤 게 평형일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 이기고 지고 그것보다도 작전을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를 어느 걸 많이 내야지 될 것 같아요? 세 개를 골고루 내야지 되죠? 네. 골고루 낸다는 거는 랜덤하게 골라야지 되잖아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김수진 씨나 저나 둘 다 랜덤하게 가위바위보를 내는 현상이 바로 내슈평형이에요, 우리 그 게임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주먹을 더 많이 내는 경향이 있으면은 저쪽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쪽. 볼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볼을 많이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저는 어떻게 해요? 가위를 많이 내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면 또 주먹을 많이 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른 상태들 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금방 작전을 바꾸죠. 평형이 일어나는 상황은 둘 다 골고루 내는 것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게 내수 평형입니다. 뭐 경쟁 기업끼리 경쟁할 때도 뭐 가격을 결정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결국은 평형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내시가 그 내시 평형이 항상 존재한다고 증명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증명 속에 그 내시 평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도 들어있는 건가요? 내시에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죠. 내시 평형을 효율적으로 찾는 거거든요. 게임에 그건 아주 좋은 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연구대상입니다. 밖에서도 네. 많이 알 것 같은데. 뭐 제한된 분야의 부분에서 찾는 문제는 박 교수가 잘 네. 아 실제 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오늘 이제 경제 현상에 집중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 예를 들어 심지어 정치에서도 이제는 그 선거 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미국에서 대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재선됐죠. 근데 이제 버락 오바마와 미트 롬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뭐 정말 접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내노라는 장식 평론가들도 이게 도대체 마지막 날까지 모른다. 응? 뭐 몇 개 주에서 결정될 거다. 뭐 당연한 말만 했죠. 그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미 3개월 전 이전에 각 주별로 어느 주에서 누가 이기고 어느 주에서 이걸로 50개 주를 완벽하게 맞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이트 실버라는 분인데요. 자,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분입니다. 젊은 분이죠? 저분은 원래 그 통계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 주로 스포츠의 그 게임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 원래 그 상당히 성공적인 분이었던 분인데 이걸 갖다 그 정치에 적용해서 선거를 예측하는 그런 선거수학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시다시피 저분이 맞춘 주들입니다. 50개 주를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내놓으라는 정치 평론가들이 말도 안 된다. 몇 개 주는 너무 접전이다. 50대 50인데 어떻게 그걸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돈 걸자. 2,000달러 내게 하자. 각 사람. 저분이 근데 그런데 그랬더니 쌈을 걸었던 정치 평론가들이 다 돈은 안 걸었어요. 저분이 아마 상당히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을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오클랜드 애틀레틱스라고 하는 야구팀의 얘기인데 내노라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이렇게 팀을 떠나서 위기에 빠졌는데 이 팀의 그 매니저가 그 경제학자를 자문으로 초청해가지고 완전히 수학적인 방법으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그 플레이어들을 이제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야구 선수를 영입해서 122연승 아직까지 메이저 리그 기록입니다. 이걸 달성했어요. 그 기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철저한 통계적이고 수학적인 방식의 승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인데 뭐 아마도 뭐 그 이런 스포츠 현상 이런 스포츠나 이런 곳에서 이런 수학의 활용이 국내에서는 아직은 좀 덜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는 근데 아까 선거 얘기를 하셨지만은 선거 경우에는 아마 이 네이티브 방법론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제 거기서 사용된 수학이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운 확률론인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특히 어떤 확률론이냐면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아시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계산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조건부 확률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뭐를 찾는가 일단 결정한 다음에 조건부 확률 이론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뮬레이션을 할 만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거든요.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은 선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판도가 어떻을 것이다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건 없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또 하나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제 다수결로 하지를 않고 선거구로 나눠가지고 대통령을 정하잖아요. 근데 선거구로 나누는 현상 때문에 통계 자료가 더 짜임새 있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냥 예측하기가 더 쉬운 그러니까 어떤 주에 선거구가 세 개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인구로만 보면은 민주당 공화당이 50대 50인 상황에서도 선거구를 보면은 ABC가 있는데 A는 항상 민주당을 통쪽으로 가는 선거구고 B는 항상 공화당 쪽으로 가는데 C를 보니까 C는 이쪽으로 가고 과거에 다 저쪽으로 가는 현상이 꽤 다양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50이지만 C만 보니까 55대 45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민주당도 55가 간다.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전체 주가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구조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면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 선거구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저로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개념인데 예측을 하기에는 훨씬 좋은 시스템이죠.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 게스트들께서는 뭐 전에 경제학이나 뭐 정치학이나 이런 분야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도 한 번도 없는데. 네, 저도 없습니다. 네. 아, 이원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아, 제 통계학에서 금융 관련 상품 쪽은 좀 공부했으나 경제학 쪽은. 네. 이렇게 수학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좀 더 공부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 학생들 중에도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에 관심 있으시다면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아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수학을 굉장히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학생 경제학과 학생들 수학과 와서 듣는 것 보면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아, 이 주제를 연결한다면요, 좀 더 나아 우리가 논의한다면 이제 수학 교육의 문제를 잠깐 한번 논의하고 싶은데요. 그 사실은 우리가 한국의 일반적인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 우려도 많이 합니다. 뭐 각종 부작용, 그러니까 문제들, 예를 들어서 사교육 문제라거나 뭐 주입식 교육이라거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그 여러 가지 OECD라거나 여러 군데의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또 교육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또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너무 저희가 너무 거대 그 주제를 토론하기보다 조금 수학으로 국한해서
우리 학생들의 경험을 좀 얘기를 듣죠. 고등학교 때 또는 중고등학교, 초중고 때 수학이라는 과목이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문제를 계속 푸는 수학이 굉장히 싫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과학이란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수학 개념들은 흥미로웠으나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교과서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풀이가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 관객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비슷한 경험 많이 갖고 계시죠?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또 다른?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과 과학을 다 좋아해서 별로 짜증내지 않고 불만 없이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와서 오히려 수업을 듣다가 고등학교 때 좀 더 놀이처럼 재밌게 배웠으면 더 좋았을 걸 다른 학생들도 좀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좀 아쉽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매우 좋아했고 그리고 네, 과학영재학교를 나와서요. 거기서는 수학을 좀 심화되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저한테 매우 유익하고 좋았고 대학교 와서도 훌륭한 수학하게 해줄 수 있어서 정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제가 이원열 군이 뭐 아까 오늘 이제 저희가 포항에서 4시간을 걸려서 운전을 하면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원열 군과 이렇게 오랜 시간을 얘기한 게 처음인데 사실은 작년에 제 과목을 하나 들었더군요. 현대 대수라는 과목을. 근데 그 당시에는 얘기할 기회가 없었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가 아까 왜 경제나 이런 경제현상, 사회현상에 또는 심지어 정치현상에까지 적용되는 수학을 얘기했는데 지금 학부 3학년인데요. 이원열 군이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썼대요. 학부생이. 근데 이 논문이 국제학회에 제출돼서 승인돼서 이번 벨기에에서 다음 달에 직접 학회에 참석해서 발표한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들었는데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강의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재수가.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사용될 정말 좋은 예가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들 파워블로그 아시죠? 블로그에 이렇게 팔로워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쓰는 그 각종 상품평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요즘은 왜 기업들에서도 파워블로거들을 이렇게 파워블로거들에게 자기네 시제품을 제공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리뷰를 받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도스먼을 받는 게 중요한, 이제 요즘 마케팅에서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파워블로그를 이런 좀, 무슨 그런 문제와 관계 있다고 그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팔고 싶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기업이 파워블로거들에게 공짜 이렇게 상품을 나눠주면, 그 파워블로거들이 좀 좋은 평을 써줘서 그런 상품을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어떤 기업이 줄 수 있는 공짜 그 물건의 개수는 제한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어떤 파워블로거를 선택해야지 가장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까? 네,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다른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이고 네,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좋은 가장 최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런데 그 파워블로거는 어떤 사람이 파워블로거인가요? 친구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파워블로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파워블로거라는 게 친구가 단순히 많다고 해서 파워블로거인 건 아니고 그 어떤 그 파워블로거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란 거는 그 사람이 그 상품평을 썼을 때 그 설득당하는 사람의 기대치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치를 생각할 때 어떤 모델이 주어지고서 그런 기대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대치가 바로 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영향력과 그 돈의 흐름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따로 정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같다고 동등하다고 본 건가요? 제가 한 거는 그냥 단순화시켜서 영향력이 좋으면 영향이 크면 돈이 많이 벌린다. 그런 식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 저 얘기는 저도 듣고서 정말 그런 그게 수학 이게 이제 그래프 이론을 쓴 건데요. 그래프에서 그 이제 연결 그래프를 생각하고 이제 이제 디그리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이제 그 스타캐스틱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군요. 네. 가끔 이런 나쁜 습관이 나옵니다. 나보고 어렵다고. 네, 제가 안 웃으셨으면 전혀 모르고 넘어갔습니다.